일본이 반도체 소재들 수출 규제를 일부 풀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역시 제대로 되돌린 게 아니었습니다. 사흘 뒤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더 나아지는 조짐이 있을지 이 부분 지켜봐야 됩니다. 김도균 기자입니다. 일본이 이번에 한 조치는 특정 포괄 허가라는 수출 심사 방식입니다. 규제 이후 적용됐던 개별 허가, 즉 건건이 허가받는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나아지는 거지만 효과는 극히 제한적입니다. 일본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 기업이 특정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최근 1년 동안 모두 6차례의 개별 허가를 통과했을 때만 3년 동안 심사 면제를 하겠다는 제한적 내용이기 때문입니다. 지난 반년 동안 일본은 EUV용 포토레지스트 6건, 불화수소 5건, 폴리미드 1건 등 모두 12건의 수출만 허가했을 뿐입니다. 결국 삼성전자가 수입하는 포토레지스트를 제외하고는 기존 규제 대상인 반도체 필수 소재들이 여전히 건별 심사 대상으로 남아 수급 불확실성은 그대로입니다. 현재 대부분의 양산 물량과는 큰 영향이 없는 품목이었고 불화수소 쪽이 사실은 중요한 품목인데 그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 언급이 없는 상태라. 그럼에도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 무역 갈등 개선의 실마리가 될 거란 기대는 커지고 있습니다. 지난달 23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,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연기하고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뒤 일본 정부에서 나온 첫 번째 규제 완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. 특히 사흘 뒤 중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앞서 내일은 한중일 경제통상 장관회의도 예정돼 있어 이 자리를 빌어 보다 진전된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. SBS 김도균입니다.